2024년 3월 10일 이정훈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호남 민심을 놓고 오늘 이야기할까 합니다. 잘생긴 잡범이 한동훈보다 낫다? 오늘의 제목 좀 이상하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관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는 호남에 대해서 광주 사태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원론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주간조선이 상당히 재밌는 기사를 썼어요. 지금 광주 광역시가 8개의 지역구가 있을 겁니다. 근데 4개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이 전부 다 컷오프 돼버렸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날아가 버렸죠.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시스템 공천회라고 하지만 시스템도 사람들이 합리성이 있죠. 자기 이기주의에 따라서 우기리야. 무조건 우기고 거짓말로도 만드는 게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실천 이성 비판 쓴 칸트의 이론 등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성이라는 게 있어서 합리적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 합리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를 풀어오잖아요. 하다못해 짐승들조차도 본능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자기한테 가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상황을 찾아가는 합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스템 공천이에 의해서 내가 컷오프 됐더라도 합리성이 있으면은 그냥 시발 하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게 합리성이 안 보이면은 억울해하죠. 그리고 반발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강력한 정권도 권력도 붕괴가 되는 겁니다. 탈락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 이러면 민주당에 당원 안 되겠다, 당비를 못 내겠다라고 하는 걸 광주 광역시 위원회로 많이 항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 연락이 너무 많아서 일을 못 볼 지경이다. 네. 광주는 민주당이 공천만 해주면 100% 당선되는 곳이다 보니까 현역 불가리가 심해요. 이거는 김대중 때부터 일어난 현상인데 김대중 씨가 대통령으로 당총재로 있을 때 꽂아주기만 하면 광주나 전남, 전북에서는 무조건 당선이 되니까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는 김대중 씨가 돈을 만드는 게 공천 장사밖에 없으니까 돈을 많이 내면은 공천을 비교적 해주는데 누가 더 갖고 오면은 바꿔치기 해야 되니까 불러가지고 이거 돌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쭉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한번 뽑아줬다고 뭐 계속 잘하면은 2선 3선하게 해주는데 근데 그 사람도 돈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도 또 장사를 하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지방자치를 하자. 그래야 그 지역 시장, 그 지역 의원들 이 공천받기 위해서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 줄을 서니까 거기서 돈을 벌어서 상납하고 그런 구도로 이제 민주당은 뭐 그 당시에는 민주화를 원했다. 또 그렇게라도 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절박성 때문에 돌아갔다는 건 알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갈이가 잦았어요. 영남도 비교적 지역 일색이지만 그쪽은 그래도 좀 교체가 더뎠는데 여기는 잦았어요. DJ만 장기 집권하고 몇몇 유력자만 하고 자꾸 교체가 됐었죠.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호남은 광주는 물갈이가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도가 넘었다. 반발이 있는 거죠. 이재명이 한 시스템 공천이 그런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씨가 시스템 공천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맞췄는데 거기에 맞춰 돌려봐도 아니 축구 시합을 할 때 심판도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보기관이 감시를 하는데 그 감시하는 자를 감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씨가 이끄는 민주당 시스템 공천은 그건 당원들과 그런 사람들이 지켜봐야죠. 근데 거기서 내놓은 원칙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재명은 수상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반발이 많은 거예요. 뭐 여론도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게 자기 스스로도 많이 인정한 바 있고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참 경박해서 개항을 해서 자기 선거운동하고 나오다가 자기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인사하고 나오면서 설마
저 사람들이 이직은 아니겠지. 이런 경박한 말을 뭐 할 수는 있지만 또 그걸 어떻게 유튜브로 내보냅니까? 근데 이게요. 단순하게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공천이 시끄러웠던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민주당만 공천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공천을 했는데 거기도 시끄러웠죠 나름대로. 이 공천 와중에 민주당 지지율이 쭉쭉쭉쭉 빠지면서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2월 3주째부터 2월 중순 중하순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7%포인트 40대 33 좀 민주당으로선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이 정도게 되면은 지방선거에서 총선에서 대패를 하죠. 호남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테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7%포인트가 아닌 10% 이상 포인트가 나면서 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패배가 되니까 완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시스템 공천을 한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 물갈이를 해서 나오는 불만이 헛소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바로 호남 지역에서 같은 기간에 전국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서 40대 33으로 역전을 당했는데 그 사이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건 2%포인트였거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7%포인트가 난 건데 전국적으로 2%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질 때 호남 지역에서는 1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국힘당에 갈 수 없으니까 지지하는 정당 없다 하고 한 그런 무당층이 1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민주당 가야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싫어서 아예 말을 안 하겠다. 물론 이 사람들이 찍게 되면 민주당 찍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 대한 전체적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호남에서 낙폭이 크다는 거. 이러면 이재명 씨가 하는 시스템 공천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선거라고 하는 거는요. 이 공화정을 하면서 이 국민들의 대표가 정치를 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 개념에서. 그래서 그 국민을 뭘로 봐야 되냐. 그래서 지역 대표로 지금 뽑고 있는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선거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각 주의 대표를 따로 뽑아서 주의 대표들이 미국의 연방의 임무를 결정하게 하는 물론 상원 의원들도 각 주를 대표하니까 지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었죠.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 보게 되면은 영국에서 공화정 할 때 보게 되면 상원은 귀족과 승려로 승려가 아니라 그죠. 거기는 뭐 기독교니까 그런 성직자를 중심으로 뽑았죠. 그건 어쩌면 계급 내지는 성분을 계급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았었죠. 그래서 뭘로 대표하느냐가 상당히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제 현재 정치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는데 그 지역 대표하는 사람이 중앙당에서 공천을 한다. 아니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뽑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공천을 하는데 자기들이 원칙을 정한다. 지역마다 자기 지역 대표를 뽑는 원칙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룰을 만들었다. 근데 그 룰에 의해서 제3자가 돌려가도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민주당이 만든 시스템 공천의 시스템이 뭐야? 어? 비명 행사하기 위한 거 아니야? 이런 시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자체가 잡범이잖아요. 전과가 있고 본인이 이제 몇 개 살년의 사건이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기소가 돼 있고 자기 마누라도 돼 있고 아들들도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저런 자가 이끄는 당을 참 지지하자니 호남에서도 고민이 있는 거죠. 호남도 엘리트가 있고 양심이 있고 뭐 우리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거꾸로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호남에서는 전남 영광 출생에다가 광주일고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동아일보에서 부장 지내고 정치권에 가서 국회의원도 하고 전라남도인가요? 도지사도 하고 국무총리도 한 이낙연 씨에 대한 지지율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낙연 씨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분하고 고등학교 동기인 분이 이제 기업체 대표신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낙연이 알아? 그러길래 아니 뭐 잘 모른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낙연이가 똑똑해.
그 집에서 제일 똑똑해. 좀 어렵게 컸어. 이분은 좀 부잣집. 그래서 똑똑한 친구가 어렵게 커서 경쟁을 하다 보면은 엄격해지지. 우리는 세상 살다가 이렇게 문제가 부닥치면은 쉽게 말하면 돈으로 풀지, 이렇게. 베풀어서, 아 그래, 이렇게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예, 하고 물러서는데, 낙연이는 꼬치꼬치 따지고, 어? 네 잘못은 이거야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그 친구는 재주가 많아서 덕이 없어. 재승박덕이야. 그런 얘기 떡 하시더라. 근데 그 말 딱 알아듣고, 아이고, 나도 저 덫에 걸리겠구나 싶었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그게 문제잖아요. 자기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상대방을 논박을 해서 만드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 이낙연 씨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동아일보 때까지 이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정치권에 가서는 굉장히 본인이 이제 반대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게 잘 안 바뀌는 거죠. 아, 이 재승박덕, 이낙연, 어쨌든 동아일보 선배인데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얼마 전에 밥 먹으러 갔다가 식당에서 뵙고 인사했더니 뭐 가볍게 인사는 했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들은 같은 지역이라도 재승박덕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 역시 재승박덕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자나 검사나 이런 걸 딱딱딱 따지는 거는 정리는 잘하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호남에서 이낙연은 아이고 뭐 깔끄럽다 이거지. 불편하다 이겁니다. 뭐 의견 얘기했다가 좀 받아주면 좋은데 논리적으로 탁 아니요 그러면 그 포용력에서 한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낙연 씨가 이끄는 지지율이 아 1 내지 2%밖에 안 돼요. 이러면 새로운 미래가 나중에 정당이 된다 비례정당으로 후보를 내도 한 명도 당선시키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낙연 씨도 이걸 알기 때문에 광주에서 출마하겠다고 하면서도 어느 지역을 특정을 못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이 10일인데 오늘쯤 한다 그랬는데 모르겠네. 대신에 뭐가 보이느냐. 조국 씨가 만드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이 만든 국민의 미래, 또 민주당이 만든 비례연합정당에 이어서 3위. 지금 민주당이 만든 우당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는 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30%에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민주당이 만든 비대연합정당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조국 국힘은 지지할 수 없고 이낙연 당은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조국으로 가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잘생긴 잡범이라고 달았습니다. 잘생기지 않은 잡범은 이재명이고 못생겼다는 말은 안 할게요. 조국 씨가 참 호남하죠. 잘생겼습니다. 서울대학 다닐 때도 말이 많았고 잘생겼고 뭐 이리저리 그 당시에 서울대 다닌 사람들 여성분들 물어보면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게 참 멋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자기 딸 아들 문제에 있어서 한 거 그거 인지상정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뭐, 인턴 보고서를 뭐 어떻게 꾸몄다, 뭐, 아버지가 대신 써줬다. 이거를 인지상정으로 봐주는 사람들도 있고, 저런 서울대학교 교수하는 놈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둘다 그럴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조국 씨가 했던 가장 저는 더티한 게, 저는 이걸로 봐요. 그 사람 인성을 평가할 때. 그가 서울대 교수였을 때, 서울대 사대 체육교육과의 모 교수가 국회의원 나간다고 여성분인데, 출마하기 위해서 휴직을 했죠. 근데 그때 아마 육아휴직이라고 쓰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교수를 민주당이 비판할 때 그 조국도 앞장섰죠. 그리고 그 휴직계를 받아내서 육아휴직이라고 쓰인 걸 공개하면서 당신이 지금 애기 낳냐. 나이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상당히 컸는데 무슨 육아냐. 라고 하면서 아주 망신을 줘서 그 교수가 출마도 포기하고 그렇게 줬죠. 근데 정작 본인 문제로 들어가니까 본인은 결코 더하면 더했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 아들 문제. 지금 부인은 감옥에 있고 자기도 유죄는 받았죠 이미. 그리고 제가 이 조국이라는 친구를
능력이 없다. 서울법대라고 하는 거는 시험 잘 본 거고 능력이 없다. 그런 게 제가 황운하라든지 표창원이라든지 그런 친구들 그때 하여간 뭐 노무현 정권 때 검경수사권 개혁하자고 해서 막 했던 그때 그 결론 검토해서 이거 안 된다. 경찰 스스로도 어렵다. 어렵다가 아니라 안 된다. 헌법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내렸던 거를 자기가 문재인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되니까 그걸 밀어붙여. 경찰에서도 스스로 안 된다고 했던 걸. 그걸 개혁이라고 밀어붙여. 자기는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서울법대 나왔으니까 만약에 도전했으면 검사나 판사가 갔겠지. 경찰로 갈 사람도 아니야. 서울법대 출신 경찰 간 사람 나 있긴 있다. 옛날 서울정보국장, 서울청, 본청 정보국장 지냈던 그분은 서울법대 나와갖고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경찰에 온 사람 있긴 있네요. 근데 서울법대 나와서 간다면 되게 검사 판사로 가는데 이때 경찰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면서 그걸 권력기관 구조개혁이라 그랬거든. 근데 그거 자체가 대한민국 공권력을 약화시키고 간첩들이 날뛸 수 있는 공간도로 만들어지는 내국행위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국은 별 합리성도 없고 멋있기만 보이는 잡범이구나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러한 조국의 뭐 조국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하여간 이렇게 본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만든 조국혁신당으로 호남이 쏠리는 걸 보게 되면 호남도 참 깝깝한 거예요. 호남 사람을 내세워서 당을 만들고 가면 이게 전국적으로 실패한다. 이낙연 씨의 성품의 한계도 있지만 호남 사람을 이끄는 당을 내세우면 더 쪼그라드니까 영남 사람을 당대표로 있는 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을 이끌게 하다 보니까 노무현 성공했지만 지금은 문재인 성공했지만 지금 이재명을 하니까 이게 안 돼. 안 돼. 워낙 잡범이야. 그래서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부산 출신을 쓰는데 이건 또 다른 잘생긴 잡범이라는 겁니다. 그걸 시컷 밀고 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조국이 대체할 거라고 하는데 대체하는 구도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망설임이 매우 많을 겁니다. 자, 여기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광주 사태 얘기할게요. 이번에 광주 뭐 조사위원회에서 어쩌고저쩌고 밝혔는데 제가 야 이거 정말 대단할 거다 진실이라면 뭐냐 민간인들 시신에서 그 전까지는 카빈 총알이 박혀 있다고 그 시민군이 쏜 총알에 맞아서 죽은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M16이었다라고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쏴 죽인 게 되는 거죠. 그 이 모든 거는요. 광주 사태가 5.18이 터져서 며칠 지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시신들이 수습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5월이면 더워요. 꽃 다 핀 잠이잖아요. 덥지 않습니까? 시신들이 부패를 합니다. 그걸 전남 도청 그 지하에 이렇게 놨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 총알이 박혀 있으면요. 또 총알이라는 게 관통이 되잖아요. M16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선 명이기 때문에 팍 뚫고 나가버립니다. 물론 카빈도 그렇지만 총알이 박혀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그 총알이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더우니까 이게 부패가 되고 하니까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박혀 있으면 좋지만 나중에 계엄군이 완전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시신들을 검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할 때는 그래도 그 상황에서 이걸 보고 카빈이다 뭐다가 판단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M1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건 중에 25건이 M16으로 뒤집어집니다. 근데 뚜렷한 증거는 없어요. 뭐냐? 총알이 뚫고 나간 거. M16이 뚫고 나가면은 훨씬 더 이 몸에서 이렇게 크죠. 카빈은 작죠. 근데 그게 시신이 더운 상태에서 며칠이 있다 보면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M16이다. 카빈이 아니고 M16이라고 단정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한 건만은 아 이건 카빈이다 그랬어요. 전남대 병원에 기록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선 객관적인 게 있으니까 이건 카빈이 맞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요. 이분이 김모 씨인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총을 맞은 사람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계엄군이 출동 안 했을 거예요. 거기 숨졌는데 그건 카빈이 맞답니다. 지금 광주 민주화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꾸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민주화운동을 주장하는 거는
4.19가 민주화운동 그렇게 주장을 하던가요? 물론 혁명 헌법 정신에 들어가, 전문에 들어가 있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죠. 부마 사태 같은 경우는 그 세력들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지만 그걸 법적 용어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던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광주는 자꾸 저럽니다. 왜냐? 민주화운동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는 이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광주 사태 때 희생된 젊은이 중에 전남대학, 조선대학, 그 지역 대학생들이 있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전문대학 학생 하나 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대, 조선대 전무입니다. 그런데 전남대하고 조선대는 이 5.18을 가지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계속 민주화 시위를 그 후에 끌고 나가죠. 그리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힘 있거나 공부한 자들은요. 도망쳤어요. 어떤 형식이든 간에 시민군들이 무장을 하고 아까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조사위원회에서도 카민에 맞아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쏴댔기 때문에 도망 다녔고 이 사람, 그래서 폭도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들이 북한 세력이라까지는 그건 모르겠고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불안해서 계엄군이 들어와서 이들을 잡아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시외 터미널에 있다가 왜 총 맞아 카빈총에 맞아 해서 죽어야 됩니까? 왜 계엄군하고 시민군이 부닥친 것만 주목을 하고 시위 현장과 많이 떨어진 시외 터미널에서 명백하게 5.18 조사위원회조차도 인정할 정도로 이거 말고도 또 카빈 맞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뭐 이것저것 민주화 문제 다 떠나갖고 식량도 떨어져 지금 요새 의료 대란인데 의료도 안 돼 뭐도 안 돼 불안합니다. 그때 뭐 전기도 아마 끊어지고 끊었을 거야 아마 폭도들에 대한 작전 때문에 물도 끊고 그럼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자꾸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전두환이 했다는데 전두환은 아니고 이희성 씨가 계엄사령관으로서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광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근데 이거를 민주화운동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때 이 안정화를 위해 들어와서 우리 군이라도 들어와서 좀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거죠. 나서봐야 욕만 먹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 막 주도해서 했던 사람들은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라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야 그 유공자 이런 공개해 그런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희생자들은 대개 신원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생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조선대 전남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조선대 전남대 갖고 와서 자기네가 한 것처럼 막 뭐 띄워놓고 이게 광주. 그러니까 광주에는 광주 사태에는 이 허상이 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이 이제 그걸 이제 자꾸 성기처럼 DJ는 그걸 알기 때문에 호남 광주 사태를 꽤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사태를 민주화운동을 한 거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보는데 이 크게 오해를 토대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호남 사람을 리더로 내세우면 DJ 이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남이 좋은데 영남에서 누가 쉽게 와주나? 결국 잡범인 잘생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하는 이런 모순에 부닥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뽑은 잘생긴 잡범이 한동안보다 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호남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호남에도 엘리트들 많습니다. 거기 지식인들 많고 호남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지역 정서도 고려하면서. 그렇다고 참 이재명을 가자니 이재명을 안 가면 또 버리는 표가 되고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광주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이라고 단정짓는 거는 그 이면에는 비민주화가 매우 많다. 그리고 폭력적인 상황에 의해서 조금 더 있는 집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없는 사람들이 털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순천에서부터 광주까지 걸어서 들어가다가 시커멓게 생긴 놈한테 우리가 물론 잘못은 했죠. 수박, 호박살이 하다 걸려가지고 총 훔쳐갖고 사람 쏜 얘기 들으면서 저랬구나. 근데 그게 다 묻혀있다는 거예요. 그때 호남 광주 분들은 정말 불안했습니다. 진짜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 근데 모든 게 끝이 좋다고 민주화운동을 하니까 가만히 있을 뿐이지 다시 일어난다면 그분들이 먼저 광주를 탈출할 거고
도와달라고 외칠 거예요. 자, 여기서 끝까지 끝내고. 자, 호남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재명은 아닌 것 같아요. 조국으로서 이제 조국은 기일까? 글쎄. 조국의 능력은 권력기관 구조 개편을 할 때 여실이 아니구나. 뭐 비판할 때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를 비판할 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능력을 보여줬을 때는 아, 이 친구도 자기가 형사법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형사법 체계를 만들지 못하고 남이 만든 걸 끌고 와서 자기 것처럼 근데 남이 그거 안 돼서 버린 걸 주장하는 사람에 불과했구나. 능력이 없다. 그러면 호남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그나마 희망으로 잡고 있는 조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의견인데 좀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